날씨도 굳고 차고 힘든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먼 곳에서 모여 주신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또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도대체 어떤가 직접 눈으로 좀 보기 위해서 편의점들만 한번 골라서 쭉 가봤습니다. 점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일해서 내 품값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단기간 내에 2년 만에 거의 30% 올려버리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점주도 힘들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힘들고 그나마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오늘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절반으로 폭망해 버렸고 우리 소상공인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음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나오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심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정권입니다. 바로 이 정권입니다. 수익이 늘어야 월급도 올려줄 텐데 이 정권은 도대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과 주유수당 이런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을 목숨 걸고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꼭 뜻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저희 사회 한국당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